안녕하세요. 트럭 거판입니다. 여러분들 무지방 갑습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날 작업을 하나 해놓고 그러고선 오늘 월요일날 지금 진천으로 작업을 하나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부산을 내려갈 건데요. 지금 1시 작업이라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총 목적지까지 46km 정도 남았고요. 실실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이제 약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제천강, 평택 제천강 지금 타고 가고 있고요. 안성맞춤 휴게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요번 주는 오늘도 뭐 위에 지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저번 주에 받아놓은 거라 실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월요일날 이렇게 내려갔다 오지 못하면 그 주에는 참 이슬바리차들한테 참 곤욕이 되는데요. 세 바리가 안 나오고 지금 두 바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 경기가 빨리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경기가 좀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어야 좀 그래도 짐이 좀 많다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경기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렇게 좀 차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도로에 이제 화물차나 승용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그때부터는 또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차가 많아도 좋으니까 빨리 좀 풀려서 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진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달려보겠습니다. 목적지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천에서 증평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저는 이제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4km 정도 남았고요. 목적지 가보면 이제 뭐 이것저것 쓰는 게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도착해서 이래저래 쓰고 차를 대놓으면 1시 이후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작업 끝나고 실실 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 날씨도 이제 비가 온 뒤라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제가 저 창문을 못 내려놓는 상황이라 조금 좀 바깥바람을 좀 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아무튼간 예,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도 좀 많이 변했고 감기도 많이 걸리는 시절이 왔어요. 구독자님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좀 양쪽으로 좀 수풀이 좀 많이 오졌죠. 나무도 많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많이 변하나 봐요. 이제 30대 중반 넘어섰는데
많은 게 변화하더라고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뭐 이제 운전으로 제가 한 14년, 15년, 14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도로 상황도 많이 변하고 이 도로 환경도 많이 변하고 이제 저 지방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방도로도 많이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나이를 먹고 있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젊은 패기로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방도로 다닐 때는 조금 좀 과속보다는 경치를 좀 잘 보면서 살살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서 지방도로에서 쏟아보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의외로 이 지방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잘 모르는 도로고 꼬불꼬불 뭐 좀 커브도 좀 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위험한 도로입니다.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지방도로 좀 조심히 잘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지까지 1.5km 정도 남았고요.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출입증 쓰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작업해 주겠죠. 여기가 작업하는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화주들이 영상 나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기 전이나 실고 난 후 이 영상만 거의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목적지 부근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일단 공장 진입해서 조심히 상차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차가 또 차가 있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찍을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22분입니다 1시가 조금 안 돼서 저기서 40피트짜리 먼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이제 저는 여기 작업을 끝내고 모든 작업이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갈 겁니다. 여긴 지금 이제 오르막이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기가 버겁네요. 기아 2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목적지 부산 신안 하나 북한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 도착 시간은 지금 3시 반, 4시, 5시, 6시, 7시, 8시 반 8시 반은 돼야 첫 번째 하차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부산까지 또 안전하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부산까지 안전하게 조심조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